지난 8일 강남 지역에서 실종된 3명의 어린이들 기억하십니까? 일주일이 지난 오늘까지도 그 행방이 묘연합니다. 유능한 앵커 현수는 연이어 발생한 어린이 실종 사건을 보도하고 3명의 어린이가 실종된 후 학부모들은 앞다퉈 자녀들을 마중 나오는데 낮에 시간 있으면 유괴범이나 빨리 잡아요. 누군 매일 일하고 싶어서 이러는 줄 알아요? 딱지 끊으려면 얼마든지 끊으라고 해. 애 없어지면 누가 책임질 건데? 하교 시간 학부모들은 매일같이 자신의 자녀들과 함께 집으로 돌아간다. 한편 초등학교에 다니는 딸을 둔 지수는 데이트를 즐기고 너무 무리하는 거 아니야? 찬이야, 간다! 아 그만 타! 나 재미없어! 동네에 퍼진 흉흉한 소문에도 지수는 딸 수아의 귀가 시간을 까맣게 잊었는데 어, 우리 수아 왔나 봐. 내가 다시 전화할게. 그래? 우리 딸 왔어? 전화도 없어. 이게 웬일이야? 왜 이렇게 젖었어? 밖에 비 많이 와. 아우 전화를 하지! 전화했는데 계속 통화 중이라서. 엄마 바빴어요? 수아야. 엄마가 미쳤나 봐. 수아 정말 수아는 점점 자신에게 소홀해지는 엄마 때문에 속이 상하고 아빠 현수는 여자친구까지 데려와 수아에게 소개하는데 선배도 좀 먹어요. 어어, 나도 먹고 있어. 잠깐만요. 저 아줌마랑 결혼할 거야? 수아야, 엄마 아빠는 그 우리 수아가 너무 어려서 잘 모르겠지만 사이가 알아. 맨날 싸우잖아. 오랜 별거 중인 부모님의 무관심에 수아는 항상 홀로 집에 돌아간다. 그건 느린 요리. 동료 앵커이자 여자친구인 미란과 시간을 보내던 현수는 다급한 지수의 전화를 받는데 누구야? 어, 저 먼저 가 있어. 아, 왜 그래? 방송 중인 거 몰라? 수아가 집에 안 왔어요. 뭐? 수아가 없어졌다고! 아니, 무슨 소리야? 혹시 이상한 문자 받은 거 없어요? 끊어. 어? 어? 아우, 뭐야. 수아의 실종 사건에 파견된 특별 전담반은 조사를 시작하고 자 일단 어머니는 수아의 키, 몸무게, 머리 스타일 그리고 오늘 입었던 옷, 소지품 등을 적어주시고요. 아버님은 수아가 갈 만한 곳이나 평소에 관심 있어 하던 일들을 적어주세요. 평소 딸에 무관심했던 현수와 지수는 선뜻 수아에 대해 적지 못한다. 한편 전담반은 이전에 발생한 실종 사건과 수아의 사건이 관련됐을지 모른다는 생각이 들고 삼총사하고 동일범일까요? 동일범이라면 이 두 건만이 아니라 연쇄 납치범일 수도 있지. 공무원, 어머니 손에 동일범의 지실지 모른다고 판단한 박 반장은 이전에 실종된 아이들에 대한 조사를 함께 해나가는데 수아가 실종된 후 지수와 현수는 비로소 수아의 빈자리를 느끼고 수아야 수아야 우리 딸 오늘이 네 생일인데 어디서 우리 수아 무슨 소원 빌었어? 엄마 아빠가 다른 엄마 아빠처럼 한마디 자기 해달라고 지난 일들을 후회하며 부부는 걱정스런 마음으로 수아가 돌아오기만을 기다린다.
실종된 아이들을 찾아 나선 경찰은 유기된 어린아이의 시신을 발견하고 나 지금 현장에 들어갈 수가 없습니다. 누구예요? 범진군 부모님만 들어오십시오. 수아 이전에 실종된 세 아이들 중 한 명이 싸늘한 시신이 되어 돌아왔는데 무슨 더와 이러다가 이러지 한적한 야산도 아니고 사람들 지나다니는 장소에 시체 위한 거 보면 참 대담한 놈이지. 사체도 깨끗하고. 시신이 발견된 후 박 반장은 조급한 마음으로 수사를 이어가고 이런 사건에는 주의할 경찰 교훈이 있습니다. 부모님이 먼저 지치시면 안 된다는 거죠. 자, 어서 드십시오. 초조한 마음으로 수아를 기다리던 부부의 집으로 꽃바구니가 배달되고 누가 보낸 거지? 당신이 모르면 누가 알아? 요구대로 돈을 준비한 현수와 지수는 유괴범이 접선을 요구한 방송국으로 향하는데 저 앵커님 아까 어떤 분이 전화로 메시지 남겨주셨는데 뭐야? 장밋빛 인생? 현수와 지수는 범인이 다시 지목한 장소로 찾아오고 여긴 그대로네. 난 오직 그대만을 사랑하기 때문에 오랜 기다림에도 유괴범은 끝내 모습을 드러내지 않고 시간이 흐를수록 현수와 지수의 가슴은 무너지는데 이 여자애 본 적 있으세요? 아, 예, 알아요. 가끔 왔어요. 혼자요? 아니요, 엄마랑 같이 왔었는데 엄마와 함께 수아가 피자 가게를 찾았다는 말에 박 반장은 지수를 찾아오고 이제 어떻게 되는 거죠? 아 참, 그 수아랑 학교와 피자집 자주 가셨습니까? 아니요, 난 애한테 인스턴트 음식 안 먹여요. 아니요, 엄마랑 같이 왔었는데 수아와 함께 피자 가게에 갔던 여자가 범인일지 모른다는 생각에 전담반은 치밀하게 조사를 해나가는데 월요일부터 지금까지 피자 사고 카드로 결제한 손님들 내 전부요. 수아랑 피자 먹은 사람 확인됐습니다. 수아 바이올린 선생님이래요. 정보를 입수한 박 반장은 수아의 바이올린 강사 신 선생을 찾아오고 가장 최근에 수아를 만나신 게 언제죠? 레슨할 때였으니까 한 달쯤 전이네요. 혹시 아드님이신가요? 네. 잘생겼죠? 예. 성격도 너무 좋고요. 운동도 잘하고 공부도 잘해요. 이 사진은 6학년 때인데 지금 미국에서 공부해요. 아빠가 교환교수로 있거든요. 아, 예. 저건 뭐죠? 아, 이거요. 학생들이 자기 연주를 들을 수 있게 녹음해 놓은 거예요. 수학 것도 있나요? 잠시만요. 여기요. 수아랑 한 마지막 수업이에요. 필요하시면 가져가세요. 아, 예.
그 신동수 선생 자세한 인적 사항 좀 알아봐. 가족관계나 채무, 카드 내역 모두 다. 나 그 수아 어머니랑 일단 확인할 게 있어서 수아집으로 갈게. 한편 지수는 박 반장이 가져온 수아의 수업 녹음 테이프를 함께 듣는데. 이 노래는 왜? 내 생일날 엄마한테 선물하려고요. 엄마가 좋아하는 노래거든요. 네 생일인데 왜 엄마한테 선물을 해? 내가 태어날 때 제일 힘들었던 사람은 엄마잖아요. 그러니까 엄마한테 상 줘야죠. 결혼한 애가 어디 있어? 수아 같은 딸이 있어서 수아만 참 좋겠다. 나 태어나고부터 엄마가 변했대요. 나 때문에 힘들어서 엄마가 아빠한테 뺄 화내고. 아니야. 절대로 수아 잘못 아니야. 부모한테 자식은 희망이고 세상 전부인데? 아니야. 수아 때문이 아니야. 엄마가 잘못했어. 정말 미안해, 수아야. 우리 딸 마음 아프게 해서 엄마가 정말 미안하다. 지수는 그동안 수아에게 잘해주지 못했던 것이 후회스럽기만 하고. 수아. 무슨 일이야? 실종된 어린이. 같은 시간 현수는 뉴스를 진행하는데. 어제 오후 여자 어린이가 또 한 명 실종되었습니다. 사라진 소년들과 어제 오후 실종된 여자 어린이를 보신 분들은 가까운 경찰서로 연락 주시기 바랍니다. 실종된 어린이를 잘 알고 있습니다. 오늘로써 10살하고 이틀 된 핑크색을 좋아하는 공주님입니다. 뭐하는 거야? 황빈아, 빨리 마무리해! 수아를 데리고 계신 분, 제발 부탁드립니다. 수아를 돌려보내주십시오. 수아야. 아빠가 너무 미안하다. 너무 미안하고 우리 수아 너무 사랑해. 수아에 대한 미안함을 전하며 현수와 지수는 딸을 찾기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한다. 신동숙 선생님 조사는 어떻게 됐어? 별다른 건 없고요. 예전에 음대 교수까지 했고 채무관계나 카드 이용도 깨끗해요. 남편은 교환교수로 미국에 나가 있고요. 5년째 장기 입원 중인 아들이 한 명 있어요. 병원? 유학 간 게 아니고? 네. 아니 무슨 병인데 5년씩이나? 그건 잘 모르겠고요. 코스모스 놀이공원요. 범인이 거기서 보자요. 2차 접선요. 전단 출동해. 유괴범의 2차 접선 요구에 전담반은 모두 출동하고. 하지만 박 반장은 신 선생에 대한 미심쩍은 마음을 떨칠 수 없는데. 유괴범과의 접선지로 향하던 박 반장은 그동안의 정황들을 다시 떠올리고. 수아랑 피자 먹은 사람 확인됐습니다. 수아 바이올린 선생님이래요. 수아는 좀 특별한 아이였어요. 아드님이신가요? 네. 잘생겼죠. 지금 미국에서 본 거예요. 5년째 장기 입원 중인 아들이 한 명 있어요. 유학 중이라는 신선생의 아들 정훈은 뇌사 상태로 5년째 병원에 입원 중이었는데. 이름은 이정훈이고요. 5년째 입원 중이고 보호자는 신동숙 씨입니다. 이때 박 반장은 정훈의 이불과 유기된 시체에 묶여있던 털실이 같은 것임을 발견하고. 한편 전담반은 연락이 되지 않는 박 반장을 기다리는데. 네. 아직도 연락 안 돼? 예. 딱 들어가자고. 다시 만나자고 하는 거 보면 우리 수아 희망 있는 거지. 그럼 당연하지. 예. 전담반은 돈 가방을 들고 있는 현수 부부 주변에 잠복하고.
신 선생이 범인임을 확신한 박 반장은 다시 한번 신 선생의 집으로 찾아오고. 박영사는 늦도록 연락이 되지 않는 박 반장이 걱정스럽기만 한데. 다 정훈이 위해서야. 착한 우리 아들을 위해서 난 못된 애들을 바꿔야 돼. 부모들이 안 가르치니까 나라도 해야지. 이번 달 용돈을 못 합격 폭력을 당한 아들이 뇌사 상태에 빠진 후 신 선생은 복수를 위해 친구를 괴롭히는 어린이들을 유괴해 온 것인데. 맞았어요. 그때 그 아줌마가 와서 절 구해줬어요. 오늘 엄마가 좀 늦었지? 나쁜 애들이 우리 아들 같이 착하게 생긴 애를 못 살게 굴리래. 엄마가 혼내주느라고 늦었어. 잘했지. 우리 아들도 엄마가 미리 알았으면 좋았을걸. 미안해. 거칠고 흉악한 마음을 치료하고 다시 착한 아이로 새롭게 태어나게 하는 거야. 죽은 아이는요? 당신의 그 어리석은 모정 때문에 당신이 받은 고통을 그의 부모들에게 준 거야! 모정? 매일 아침 벌떡 일어나서 엄마 학교 다녀오겠습니다 할 것 같은 내 아들. 그런데 앞으로 10년, 20년 그대로 그렇게 아무것도 모른 채 누워만 있을 우리 정훈이 생각해봐. 그냥 죽는 날까지 옆에서 지켜만 봐야 하는 엄마 마음을 네가 안다고. 네가 알아. 끝났습니다. 정은이를 위해서 자수하세요. 조용히 해. 나경사는 박 반장을 찾아 레슨실로 향하고. 이젠 지쳤어요. 차라리 날 죽여줘. 우리 아들도 함께. 아! 어차피 걔는 나 없으면 죽어요. 박 반장과 나경사는 신 선생이 지하실에 가둬둔 아이들을 찾아내는데. 애들 살아있어? 아유, 살아있어. 다행이네. 걱정하지 마. 경찰이야. 이제 다 끝났어. 조금 있으면 집에 갈 거야. 근데 너희들 뿐이니? 하지만 수아의 모습은 보이지 않고 박 반장은 급히 신 선생을 쫓는데. 잠깐만. 수아는 어디 있습니까? 수아같이 착한 애를 내가 왜요? 박 반장은 수아의 실종이 새 아이와 관련이 없다는 걸 알게 되고 수사는 다시 원점으로 돌아가는데. 엉뚱한 것은 없었나요? 잘 모르겠어요. 최근 들어 비디오를 자주 봤다는 거 외엔. 비디오요?
수아의 비디오를 발견한 전담반과 부부는 함께 영상을 보게 되고 이걸 어떻게 다 먹으라고. 비디오 속 영상에는 수아가 태어나기 전 행복했던 부부의 모습이 담겨 있었는데 왜? 당신 입덧이 나한테 옮은 것 같아. 그러다 나보다 배 더 나오겠다? 근데 어제 남자 인부복은 없나? 응? 집 그대만을 사랑하기 때문에 사랑하기 때문에 초장소들 뭔가 이상하지 않습니까? 모두 범인이 지정한 장소네요. 다음 장소를 볼까요? 여보, 근데 우리 수아 감기 안 걸릴까? 근데 여보, 어? 얘 언제 크지? 금방 크지. 자, 포즈. 현수와 지수는 혹시나 하는 마음에 마지막 영상 속 장소로 향하고 그곳에서 수아가 부모님을 기다리고 있었는데 사실 모든 것은 부모님의 사이를 예전으로 돌리기 위해 수아가 꾸민 것이었고 수아의 소중함을 깨닫게 된 현수와 지수는 다시 가정을 위해 노력하기로 한다.